일단 아시죠? 저는 달빛입니다. 네. 오늘 오신 게스트를 소개하기 전에 단순하게 패션에 관한 그런 명칭이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입는 이런 패션은 절대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빨리 얘기를 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 혹시라도 길에서 저나 다른 로리타 분들을 보시더라도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그냥 단순한 옷일 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옷을 입는 것은 자기 자유니까요. 스페셜한 게스트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특별하게 타로화면 인터뷰를 하는 타로터뷰를 할 거예요. 설기를 대표하는 그런 카드를 한 장 뽑아볼 거예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전체 중에서 나의 색깔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골라보세요. 카드가 되게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예, 얘로 한 번. 오, 되게 좋은 거 나온 것 같은데? 괜찮은데? 이 표진이랑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은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템퍼런스. 근데 이 절제 카드가 본인이 조율을 잘해요. 본인의 삶도 그렇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더라도 본인이 정도를 잘 지켜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주 기쁩니다. 제가 생각했던 카드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카드인 것 같아요. 원래 달빛님이 생각했던 카드는 뭔가요? 아, 그거를 제가 궁금합니다. 네. 종류가 많아서 좀 굉장히 많아요. 걸려요. 네. 이 와중에 그림이 엄청 예쁘네요. 그쵸. 1년 정도 사용하던 타로 카드를 졸업하고 다음 타로 카드로 제가 선택을 한. 되게 의미 있는 카드네요. 전에 있는 카드는 굉장히 빈티지가 돼버렸어요. 다 그러네. 닳아가지고. 아, 많이 썼던 카드. 그게 원래 달빛님이 주력으로 쓰던 카드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이 카드. 스타 카드가 나는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카드. 왜냐하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스타 카드가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보다도 더 소름끼치는 카드가 나온 거죠. 그러네요. 네. 일단 이분은 직업이 되게 또 다양해요. 그렇죠. 프리랜서인데 개인 사업자기도 하고 전반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직업이 하나 더 늘어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총 3개인 사람입니다, 저는. 하지만 메인은 일러스트레이터 겸 이런 문구랑 스티커류를 제작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로리타 패션에 관심도 많은, 모델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설기님은 우선 일러스트레이터 기반이시고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스타일리스트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미로 하는 모델. 취미로 하는 모델. 네, 취미로.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에서 1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층이 두텁고 깊어요. 지속적으로 팬들이 되게 좋아해줄 소통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또 그런 일러스트를 가지고 가져왔죠. 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디자인, 그림도 다 그리고 제작도 다 제가 해요. 요즘 최근에 이런 스티커가 인기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제가 직접 설기에 그런 색깔이 담겨져 있고 설기에 그림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림이 저랑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너 아니냐고. 그냥 설기인데? 똑같아요. 원래 작가는 자기 그림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크리에이터. 저하고 인연이 닿은 것도 결국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됐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설기의 말이 기억이 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지금 된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굉장히 지금같이 이미 스타일을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평범하지 않았나? 내 기준? 본인 기준에서는 평범했을 수 있겠지만, 맞아. 네. 그때 제 기억으로도 제 그 설기만의 스타일은 이미 달빛님이랑 만났을 때 제가 단발에 막 핑크색 머리도 했었고 금발머리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쵸? 그때부터 4년 이상 됐나?
오래됐습니다. 2년이 됐네요. 오랜 지인이기도 하고 가끔 연락해도 그냥 편한 지인이기도 맞아, 하고 맞아. 되게 신기한 거는 그때 그런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 친한 동생으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펄기라는 이름이 되게 떡 이름이어서 검색할 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은 설기고 설기 일러스트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러스트 계정도 있고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지난달부터 유튜브까지 이제 유튜브 이름은 설기짱이에요. 이게 왜 설기짱으로 했냐면 그 설기의 기록장 같은 느낌을 줄여서 설기짱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 설기짱이 약간 일본에서 부르는 그런 느낌도 나려고 느낌. 일부러 떡볶아죠? 그러면 복합적인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영어로 검색하면 나오고 한국인들은 그냥 설기짱 치면 바로 채널이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 설기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이번에는 질문을 받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엔 진짜 리얼로 진지하게 예. 네.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림 일이 앞으로 더 잘 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 일을 한 지 몇 년? 이제 한 3년? 제대로 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기는 하는데 조금 힘들거든요. 혼자서 다 하기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은. 그림 일을 일단은 올해로 기준을 봐서 네, 올해로 잘 될 수 있을지 세 장을 먼저 지목을 했어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로 해주세요. 세 장 더 지목을 했어요. 세 장 더. 네. 요거랑 요거랑 요거 해주세요. 어머, 되게 다 좋아 보이는데 이거 빼고. 설기님은 네. 이제 그 그림은 절대 놓지 말으셔야 돼요. 그림을 가장 중심으로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또 되게 재밌어하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리잖아요, 결국엔. 네. 싫어하는 건 안 그리잖아요, 그죠? 안 그리죠. 네, 좋아하는 것만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창출해내는 그런 일들 그런 것도 본인이 굉장히 잘 꾸려나가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본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 혼자서 다 하는 게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뿐이지 그거 외에는 본인이 워낙에 즐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만한 이미 자신의 길을 이미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만 좋은 게 아니고 혼자서만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제가 다 하죠. 그렇죠. 혼자서만 다 하고 있죠. 근데 혼자서 하는데 뭔가 본인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설기님의 그림의 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게 기뻐해 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글쎄요, 다른 거를 안 봐서 그런지 지금 이거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니까 네. 이미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고 더 잘 될 가능성이 더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카드들이에요. 이거 무슨 카드인가요? 이건 이제 깊은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 본인이 이제 계속 해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상적이다. 그리고 완성되다라는 그런 카드예요. 월드 카드. 네, 그래서 이 두 카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힘들다고 접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네,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잘 해나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네.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과연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본업이 그림이다 보니까 유튜브는 되게 부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하다가 편집하기 좀 귀찮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과연 내가 하면 괜찮을지. 근데 접으실 건 아니잖아요. 활동에 도움이 될지. 네, 약간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좋은 카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세 장을 먼저 지목을 했어요. 요거랑 요거랑
이거요? 네, 이거. 이거랑 이거 해주세요. 세 장도 지목을 했어요. 네. 세 장도. 이거랑 이거요? 네. 이거랑 이거요. 너무 궁금하다. 두 장만 더 지목을 했어요. 두 장이요? 네. 이거랑 이거.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으세요. 팬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수익이 당장에 뭔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으세요. 그런 보장은 없는데 본인이 이미 다른 쪽으로 수입을 얻을 그런 저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수입을 얻을 만한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해나가도 상관이 없죠. 이거 해나가면 본인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카드이긴 해요. 카드인가요? 요거는 이제 완대예요. 네 개의 지팡이 카드예요. 이거는 안정적이어진다. 본인이 나중에 이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유튜브를 해놓은 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생기거나 안심이 될 수 있는, 내가 뭘 하더라도 안심을 할 수 있는, 나는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위기는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아, 맞아. 당연한 약간 그런 일. 만들고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게 너무 힘들고 고장이 있으면은 되게 재밌게 할 텐데 당장에 돌아오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걸로도 하는데 이게 굳이 해야 되나? 맞아,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카드는 이제 어쩌면 본인이 적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에는 다른 거, 더 중요한 거를 선택하고 싶어 하게 될 수 있어요. 본인하고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왜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만약에 뭐 다른 어떠한 매여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같이 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카드인가요? 이거는 이제 전문 쪽인 경우, 아트 하시는 분의 경우 이제 좋은 긍정적인 카드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나왔듯이 좋은 카드죠. 이것도 좋은, 약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당연하죠. 구독자를 위해서. 네. 지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나 그래도 뷰가 굉장히 잘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도 잘 오르시고 계시고 올해 안에는 당연히 1000명 당연히 넘을 것 같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만 하자. 본인은 이미 캐릭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올리고 가장 반응이 좋고 가장 본인이 또 재밌고 그런 거를 찾아서 계속 그런 걸 시리즈를 만들면 잘하실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한 가지 마지막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독립을 하고 싶은데 연인이랑 독립을 해도 괜찮을지가 궁금해요. 아, 연인하고 같이? 네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괜찮을까? 나가서 잘 살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제대로 하는 독립이 처음이니까 둘이서 같이 잘 살 수 있을까가 궁금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곱 장을 지목을 해주세요.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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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해주세요. 아, 너무 떨려. 자, 한번 개봉을 해봅시다. 네. 재미로만 보세요. 네,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너무 좋게만 나와서 아까까지. 그죠? 그죠. 네. 일단 본인은 되게 이렇게 하는 거 추진력이 되게 좋아요. 해나가는 게 있어요. 밀어붙이고 결국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남자친구분하고 오래 그죠? 사귀셨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긴 하죠. 그냥 같이 지낸 적 많이 있죠. 같이 지내도 이제 떨어져도 있고 그런.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죠? 떨어져 있죠. 따로 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잘 만나고 둘 다 너무나 잘 맞는데 균형이 잘 맞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같이 붙어 있게 되면은 싸울. 붙어 있게 되면 뭐 싸우는 것도 어쩌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두 분 다 너무나 자유로운 성향이야. 아, 맞아. 네. 그건 그래.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좀 더 계획 그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밀어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계획만 짜뒀고 그냥 생각만 해뒀고 당장은 좀 힘드니까 여러모로 그래서 당장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원래 부부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잘 모르잖아요. 막. 맞아, 맞아. 네. 그거 외에는 사실 뭐 두 분이 굉장히 즐거워요. 되게 주기 너무 잘 맞고 네. 뭔가 하나 하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 네. 그런 카드예요. 카드면 네. 그리고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이 지냈을 때 혹시나 생길 그런 좀 힘들어지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되게 서로 성향이 비슷해서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자유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맞아요. 약간 구속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너무 비슷하니까 좀 안 좋은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너무 둘 다 자유롭기도 하고 맞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왕래하면서 지내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며칠을 같이 지내더라도 그래도 따로 떨어질 수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게 호흡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애매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좀 같이 지내봐야 되나? 되게 애매한 문제 같아 이거는. 그쵸? 뭔가 집을 당장 구해서 같이 살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막 옆집을 이렇게 두 개를 구해서 살 수도 없고. 아니 저는 잘 모를 수 있는 게 이미 4년을 만나시고 마치 4년을 만나시고 근데, 근데 되게 잘 지내는데 확실히 둘 다 약간 예술 쪽이다 보니까 맞아요.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럴 때는 연락을 안 하면 되는데 이제 같이 살면 또 계속 봐야 되니까 맞아.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감안해야 되고 감당해야 맞아. 되죠. 같이 지내고. 그래서 만약에 같이 나간다면 그 점을 잘 이야기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아무리 저기라도 사람끼리의 그런 감정은 참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잘 하면은 이미 근데 되게 잘 만나고 계시고 해설 커플 툰도 올리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맞아요. 재밌게 두 사람 사이에 그런 툰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기분이 참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생각하고 있던 거여서 막 슬프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성향 차이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또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그거 말고는 아까 그 1로서는 맞아. 그림하고 이것도 막 최악은 아니라서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럴 수 있다.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럴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뭐 맞아요, 크게 맞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그 그림하고 그 1로서 나온 건 너무 맞아, 맞아. 너무 최상급이에요. 아 그럼 됐죠. 너무 잘 나왔어. 네, 너무 잘 뭘 하든 잘 풀릴 것 같아. 유익한 타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이제 타로 터뷰 타로를 본 경험 이 정도는 마치고요. 우리 설기님이 뭘 하실 거죠?